내시고요. 순자는 여기쯤. 그나마 그래도 훈자를 하늘에서 봤네요. 내가 저기 있었어야 된다고. 내 삼촌이 농사 짓고 살았어야 된다고. 한국이라는 나라입니다. 네, 쾌적하네요. 조용하고. 대박. 비빔밥이다. 김치말이 국수, 떡볶이. 여러분, 드디어 한국에 도착했어요. 이제 확진자가 맞냐 아니냐 그것만 남았네요. 모든 승객은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중동호흡기 증후군이 아직도 있네. 증상이 여기 보통이 있었기 때문에 온도는 36도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확인을 하고 가는 것 같아요. 뭔지 모르겠지만 증상이 없었던 사람들은 그냥 일단 무증상으로 통과하는데 저는 증상을 적어냈기 때문에 이거 저 말고도 사람들이 계속 들은 거 보면 들어오는 비행기들 계속 있나 봐요. 한 30분간 기다려서 여기 바깥에 있는 진료소 온 것 같아요. 네, 진료받고 결과 나오면 갈 수 있겠죠. 검사 결과가 얼마나 걸려요? 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아, 그때까지 대기해야 되는 건가요? 그걸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네. 호텔로 잠깐 대기 가서 기다려. 그리고 검사가 끝나고 나면은 여기에 와서 대기를 하는 것 같아요. 콧구멍에서 꼽는데 엄청 아프네.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느낌. 그게 여기 목구멍까지 들어가요. 그 면봉이 그리고 이 목구멍 그거야 뭐 옛날에 내과 가면 하니까. 어쨌든 그 검사 끝났고 질문 받을 거 질문 받아주시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고 가더라고요.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먹을 거 오셨어요. 아, 사실 육개장 큰 사과를 먹고 싶긴 한데 롯데리아. 롯데는 한국 여비문이다. 네. 새우버거. 진짜 한국인 것 같아요. 입국 심사까지 다 끝내고 그 사이에 제 연락처나 주소 같은 거 꼼꼼하게 다 확인하고 네, 지금 짐을 찾았습니다. 나중에 오게 되면은 6시간 정도 기다리고 집으로 간다고 하는데 지금 시간이 늦어서 호텔에서 자야 된대요. 119에서 운영하는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것 같아요. 전 내려올 때는 여기 프리미어 베스트 웨스턴 소방청 지원 인력하고 보건복지부, 국방부 지원 인력까지 있습니다. 제가 길거리 노숙하고 방치된 적도 되게 많았는데 야, 한국은 챙겨주네. 오케이. 2인실이야. 드디어 호텔로 들어왔습니다. 우와. 이제 마지막 단계 하나 남았습니다. 과연 저는 확진인가? 아이씨 뭐야 싸고 왔나? 확진이 만약에 나게 되면 저는 따로 시설로 이동을 하게 될 거고 확진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 내일 아침 7시 버스를 타고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뭘 타고 가게 될지는 운명에 맡겨보죠. 바닥이 약간 추청하고 오니까 소독이 이제 막 끝난 것 같아요. 네, 아침 7시고요. 좀 아까 모닝콜이 왔어요. 아침 식사 알림으로 온 거고 네, 확진 여부는 아직 안 나왔다고 하네요. 아, 샌드위치야. 고맙습니다. 그래도 베이컨 굉장히 오랜만에 먹는다. 돼지고기 못 먹는 나라에 있다 보니까. 아이고, 자. 들어오실 때는 바로 이 자가격리자 안전보호라는 앱을 깔으셔야 돼요. 일단은 개인정보 등록하셔서 이 화면까지 나오시게 될 거고요. 기침 없고 이눈통 없고 호흡곤란 없어요. 이런 또는 발열감도 없어요. 체온계를 사야 되나? 네, 음성 판정 나왔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저는 음성이고요. 연락이 없길래 혹시라도 격리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집으로 갑니다. 제 채널 이름이 여행족 구혁신이에요. 구혁신이는 원래 제가 쓰고 있던 이름이고 여행족이라는 이름이 제 채널의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데 사실 여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뭐 옛날에는 반지의장에 나오는 간달프나 또는 김삿갓이나 기존 사회 시스템에서 튕겨져 나와서 뭐 세상에 지혜를 모으는 사람들이 있긴 했지만 그건 굉장히 극소수에 불과했고 기본적으로 여행이라 하면 일상에서 빠져나오는 그런 것들이 여행으로 우리가 생각이 됐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실 여행을 하면서도 일상을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여행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요. 여행을 하면서 기존의 관계들을 끊기지 않고 유지해 나가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세계
여행을 하는 환경도 너무나 쉬워졌고요. 이미 제가 영상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핸드폰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또는 그게 아니더라도 어디를 가든 여행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최적의 환경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냥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여행을 하면서 일상을 찾아가는 여행족이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더 많이 생겨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 채널 여행족이라는 이름을 하고 싶었던 일은 과연 그 여행족들이란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 그들의 세상 과연 어떤 세상인가, 그걸 찾아가는 게 사실 제 채널 여행족 부엌신이가 찾고자 하는 일이고요. 아직 저는 그 여행족의 10분의 1도 들여다보지 못한 것 같아요. 이제 조금 아 여행족이라는 사람들이 단순히 허상이 아니라 정말로 이 세상에 있는 새로운 종족이구나 라는 정도로 제가 느낀 수준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여행족을 탐구해야 하는 와중에 한국에 돌아오게 되었네요. 그래서 제 여행족을 찾고자 하는 여정 멈추지 않을 겁니다. 저 역시도 계속 여행족이 되고자 노력을 할 거고요. 세상에 있는 여행족들을 꾸준히 찾아 나갈 거예요. 그러니 제 채널 주혁신이 절대 구독 취소하지 마시고 언제든 여행족을 보여드릴 수 있는 영상이라고 하면 그게 어떤 형식이 되든 저는 보여드리도록 항상 노력할 겁니다. 일단은 지금은 여행족들이 민폐가 될 수 있는 세상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저기 치고 다니는 사람들이 바이러스를 옮기고 다닐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나라가 시키는 대로 14일 격리부터 잘 끝내도록 할게요. 좋네요. 한국이 6시에 가니까. 아, 네. 맞습니다. 음성 판정 바로 받고 왔어요. 보건소인데. 6분인데 먼저 적어주시고요. 오, 저는 앰뷸런스 타고 왔네요. 아, 이렇게 운전석하고 격리가 돼야 되는구나. 아이고, 왔네. 나의 작업실. 내 TV. 예쁜 다이슨. 싸구려 코크야, 반가워. 냉장고에. 도어에 뭘 좀 넣어주셨구나. 나의 후질부리한 옷들아, 반가워. 도착했구요. 빨리 밥을 먹어야겠어요. 아득하고. 이 동네에서 파는 곱창, 야채 곱창집이 있는데, 저는 야채 곱창은 떡볶이급의 음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세상 그 어디에서도 야채 곱창을 먹을 수 있는 데 없어요. 안 뜨거워지긴 했지만 중요한 건 지금 배고픈데 소스를 또 얹어서 두 개 넣어요. 거의 1년 동안의 여행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일단 먼저 가장 중요한 의류부터 한번 설명해 볼게요. 너무 많아서 들어오기가 쉽지 않네요.